7월 11일 토요일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첫 곡으로 콜드플레이의 Amazing Day 띄워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 첫 곡을 들으면서 스튜디오로 오는데 오늘 와 정말 딱이다 싶었어요. 하늘 혹시 보셨나요? 계신 곳곳마다 하늘이 좀 다르겠지만 스튜디오로 오는 길의 하늘이 뭔가 정말 예쁜 하늘빛 카펫을 쫙 깔아놓은 것처럼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마 설렘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했는데요. 오늘 북카페 입구에 걸어둔 문장, 김현수 작가님의 신작 장편 소설이죠. 7회의 마지막 속 구절인데요. 벌써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김태준님, 오늘 특근이에요. 점심시간이라 혼자 북카페 들으며 점심 먹는 중 하고 계십니다. 네, 특근이라 점심시간에 혼자서 이렇게 토요일에 식사를 하고 계신데요. 아마 오늘 북카페 두 시간이 즐거운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클립으로 휘마님, 알람 맞춰뒀다가 들어왔어요 하셨어요. 오늘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나모님도 호 작가님 책 읽고 있는데 기대되어 대기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네, 오늘 김현수 작가님과 소설 이야기 또 이번 소설 쓰면서 들으셨다는 음악들도 함께 나눌 거니까요. 우리 카페인 분들 또 오늘 오디오 클립으로 라이브로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즐기는 방법부터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EBS 라디오 어플 반디 이용하시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요. 사연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1045로 참여하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오디오 클립 통해서 함께 하셔도 좋고요. 사연도 많이 올려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박효신의 Shine Your Light. 어쩌면 너를 만나고 사랑한 건 운명 같은 일이었지. 참 신기하지. 난 마치 해를 만난 새벽처럼 긴 겨울 끝에 봄날처럼 너에게 이끌려 꼭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I can rely 너의 눈을 보면 알 것 같아 그래 너라면 기댈 수 있어 난 다시 꿈을 꼭 이쁜 밤 When you shine your light 어쩌다 걷다가 힘이 들 때 날 일으켜주던 한 사람 Who shines a light on me 두 눈이 붉게 물들 때 나를 안아준 너에게 있잖아 내가 달라지는 것만 같아 이제 네 마음을 알 수 있어
그 빛을 기억해 기적처럼 미뤄질 거야. This is stars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너를 영원히 비춰줄 거야. 세상이 변해가 오늘 밤 When you shine your light 너의 눈을 보면 알 것 같아 윤고은의 EBS 북카페 듣고 계십니다. 원주님, 조카들 점심 차려주며 듣고 있는데 설레는 마음에 분주함 두 스푼 얹습니다. 얼른 차려주고 쫑긋 귀 기울일게요 하셨어요. 분주함 두 스푼, 네, 표현이 참 좋은데요. 설레는 마음에 네, 얼른 차려주고요. 그리고 쫑긋 귀 기울여주시고 오늘 방송에 여러 방법들이 있거든요. 마구마구 개입해주세요. 네, 오늘 오실 김현수 작가님께 궁금한 것도 막 물어봐 주시고요. 또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이현재님, 와, 보이는 라디오 신기해요.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는 물론 듣는 건데요. 네, 요즘에는 볼 수도 있습니다. 보고 듣고 다 할 수가 있어요. 반디 어플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 TV 모양 안테나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거 살짝 눌러주시면 네, 한 사람이 보일 겁니다. 조금 후에는 두 사람이 보일 겁니다. 네, 팬더님, 지금 역사 탐방하러 경주 가고 있어요. 윤고은의 북카페 덕에 가는 시간이 즐겁네요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윤고은의 북카페는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매일 낮 12시에 한번 문을 본방송으로 열고요. 그리고 밤 12시에 또 재방송으로. 저는 보통 또 밤의 느낌이 달라서 밤방송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밤방송으로 또 한 번 그렇게 하루에 두 번 문을 열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무휴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을 마구마구 소개했습니다. 네, 제가 책탕진 요즘 좀 빠져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책탕진이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 일단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게 어떤 것인지 네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책을 마구마구 탕진을 해도 뒷감당을 해주겠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우리 네 계십니다. 그 출처가 누군지는 지금 얼른 모니터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제가 책임질게요. 책 탕진은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 많이 찾아와 주셨으니까요. 북카페 살짝 소개를 하자면요. 북카페에서 매주 한 가지 주제로 전하는 다섯 개의 책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월화수목금 이어지고요. 온라인 매거진 주간 카페인으로 발행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들었던 책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직접 내려받으실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좀 편하게 내 손 안에 갖고 싶다 하시면 지금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로 내용에 샵 주간 카페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페인은 우리 북카페를 즐기시는 분들을 이르는 애칭이기도 합니다. 지난 방송들은 북카페 홈페이지 다시 듣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팟빵, 팟캐스트 파티, 또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올라가니까요. 많이 찾아와서 즐겨주시고요. 북카페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EBS 언더바 북카페. 네. 온갖 곳에 북카페로 오는 그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세요.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 김현수 작가님과 특별한 책 그리고 음악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게요. 델리 스파이스의 바람을 타고 그리고 미카의 사운드 오브 언 오케스트라 들을게요. 두근거림도 낯설은 설레임도 언제부터인지 아득해져만 가네. 화려한 거리에 불빛들이 날 어지럽게 해. 무심히 지나버린 하루하루들 도대체 지금 난 어디쯤인 걸까. 멀리서 들려온 음악에 나의 마음이 흔들려 그리운 향기를 맡으며 난 저 멀리 달려가. 책을 소개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망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마지막 순간에 차마 선택하지 못한 일들, 밤이면 두고두고 생각나는 일들은 모두 이야기가 되고 소설이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손에 도착한 소설이 있습니다. 8년 만에 낸 새 장편 소설, 7회의 마지막을 들고 북카페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김현수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김현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요. 네. 이 소설도, 새로운 소설도 기다렸고 또 북카페에 오시기도 기다렸는데 네. 제가 보니까 오늘 김현수 작가님도 일찍 오셔서 지금 거의 한 시간 좀 안 되게 기다리셨어요.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것만큼 김현수 작가님도 이 스튜디오 바로 앞에서 또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방송 듣고 있는 북카페 애청자 카페인분들 그리고 또 오늘 처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김현수 작가님의 독자분들께 인사 좀 더 해주세요. 네. 이번에 그 소설로는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어서요.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들 지금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으신데 제가 이렇게 직접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요새 요 며칠 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게 세상인 것 같고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그 살아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치시지 말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잠깐 보자면요. 순둥이님, 김현수 작가님 책 읽다가 들어왔어요. 기대돼요 하셨고요. 미망님, 벨라, 옥심, 그리고 기행이 그리워 들어왔어요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원주님, 아 작가님 보여요. 네, 아이돌처럼 응원 구호 외쳐드리고 싶은데 우유 빛깔 김현수 이렇게 네 아니 머스터드 김현수 네, 네 이렇게 상콤 귀염하십니다. 네. 네 어디선가 보고 계십니다. 네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네. 화면을 안 보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카이서프님이 김현수 작가님과 윤고은 작가님의 만남 정말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도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이게 8년 만에 낸 네. 장편 소설이라고 하니까 공백이 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사실 그 사이에 시절 일기 또 소설가의 일 같은 산문집도 내셨고요. 단편들 엮은 소설집도 내셨죠. 네. 예, 그 뭐 몇 권 그 산문집을 비롯해서 뭐 책들 몇 권 냈고요. 그런데 이제 신작 장편은 이렇게 꼽아 보니까 8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횟수를 안 꼽고 있다 보니까 8년이 되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뭐 그 사이에 쓰지 않았던 건 아니고 이제 계속 그 소설 작업은 계속 했는데 제 성에 차지가 않아서 출간은 안 한 것이죠. 그래서 네. 이게 뭐 글을 쓰는 것하고 출간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출간이 좀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는 어쨌든 글을 쓰게 됐고 그리고 이걸 출간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정말 그 기쁘게 생각합니다. 책이 나올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책이 나온다는 것은 좀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네. 이렇게 해야지 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8년 만일지라도 책을 낼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김현수 작가님 네. 그 인터뷰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네. 네, 찾아보다가 너무 재미있는 인터뷰를 발견을 해가지고요. 네. 나중에 그 인터뷰한 시기를 보니까 2008년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거의 십몇 년 전 인터뷰에 보니까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가가 이제 체력과 네. 어떤 감각 같은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글쓰기 참 좋은 네. 그 시기가 30대 후반에서 이제 40대 초반이다. 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열심히 쓰려고 한다라는 네. 조금 더 앳된 얼굴의 작가님 네. 사진과 함께 나와 있는 인터뷰를 봤는데요. 네. 저는 지금 딱 그 40대 초반 그 즈음이거든요. 예, 부럽습니다. 용기를 얻었고 네. 네, 작가님께 한번 네.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자신을 그렇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네. 저의 컨디션이 뭐 최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행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아, 체력도 좋고 어느 정도 이제 소설이 뭔지도 소설 쓰는 그 재미 같은 것도 알게 되었고 해서 아, 지금은 딴 거 생각할 거 없이 소설만 써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 힘이 빠질 것이다. 뭐 그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했는데 그때 아주 생각을 잘하게 됐던 거더라고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무래도 힘이 좀 빠지기도 하는데 그게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연륜이 쌓였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옛날처럼 막 쓰는 게 또 막 그렇게 신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 여기 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뭐 약간 제가 바뀌었으니까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정말 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한 게 잘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네. 빨리 하시는 게 빨리 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예, 제가 지나와서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지금 당장 하세요. 당장 예, 네. 뒤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미룰 필요가 없군요. 아낄 필요도 예, 예, 없고요.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손을 당장 하세요. 아, 당장 네. 네, 갑자기 홈쇼핑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요. 네, 지금 당장 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까지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참 독자로서 많이 기다렸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를 들고 다시 돌아오실까 궁금했는데 백석입니다. 네. 네. 7회의 마지막 속에 주인공이 시인 백석이고요. 소설 네. 속에서는 이제 본명 네. 기행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 백석으로 돌아오셨나요? 일단은 그 제가 이분의 시를 아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읽었는데 그때 이후로 쭉 줄곧 계속 읽어왔고요. 저한테 이분의 시가 큰 위로가 된 적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후기 시들을 보면 이분이 어쨌든 개인사는 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자기가 시로 이제 쓰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까 하는 부분들이 시 속에 들어있고요. 네. 그 시를 따라 읽는 것만 해도 저는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좋은 시를 쓰신 분이니까 좋은 시를 쓰신 분인데 좀 고통스러운 개인사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호기심은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어떻게 이런 시를 쓰게 됐을까 이게 궁금해서 처음 이제 써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이제 점점 알면 알수록 그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혀 새롭게 이제 접근을 해서 소설을 써봐야 되겠다 하게 된 게 이제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서 쓰보자라는 네. 것으로 귀결이 됐죠. 백석 시인의 시는 뭐 아마 뭐 한 중학교 시절 네. 뭐 교과서에서 첫 만남을 갖는 네. 분들도 많을 네.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네. 백석 시인이 또 고향이 평안북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단 이후에 북한에 남으면서 그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기도 네.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 알려지지 않은 시간들에 대해서 네. 소설을 쓰신 거죠?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백석 시 이라는 사람이 그 세상에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대학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선배가 저한테 선물을 해줬습니다. 백석 시집을. 그래서 그때 이제 해금 작가라고 해서 금지되었다가 네. 풀려난 이제 작가다라는 정보만 알고 책을 펼쳤는데 저 북한에서 활동한 작가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되게 뭐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좀 심한 시들 이런 게 있을까 했는데 이제 너무 서정적인 시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집을 제가 계속 저의
뭐라고 하죠? 애창년이라 하여튼 자주 읽는 네. 시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쭉 따라 읽고 있죠. 그런데 그 시집의 마지막에 보면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시를 무척 좋아하고 힘들 때 많이 기대했던 시인데요. 그 시가 우리한테 알려진 마지막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를 끝으로 그 다음에는 이분이 어떤 시를 쓰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좋은 시를 쓰셨던 분이면은 뭐 그 다음 시는 당연히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해서 그래서 아무리 뭐 북한에서 사셨다고 하더라도 시를 쓰셨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제가 든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시를 쓰셨을까 못 쓰겠을 텐데 네. 그런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처음 소설을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백석 시인이 쓴 동시에 네. 대한 이야기도 하셨던데요. 네. 어떤 동시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북한에서는 그 시를 안 쓰셨어요. 아마도 쓰기 싫어서 안 쓰셨던 것 같은데, 그 1956년쯤 되면은 북한에서 약간 이제 자유화 바람이 불어서 네. 좀 시도 이제 좀 자유롭게 쓰자 이런 그 분위기 전환이 일어나죠. 그때 이분이 동시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자기 아이들이 그때 10대를 지나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동시는 좀 상대적으로 뭐 그런 간섭이 덜해서 네. 쓰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썼던 시들을 묶어서 동시집을 냈어요. 집게네 사형제인가 하는 그런 동시집을 냈는데 이 시집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집의 제일 마지막 시가 준치가시라는 시예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평범한 동시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기행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을까를 상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알아보고 한 뒤에 이 시를 읽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게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시 내용이 이제 처음에 시작은 준치는 옛날엔 가시 없던 고기, 준치는 가시가 부러웠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럼 왜냐하면 준치는 원래 가시가 없었는데 다른 고기들이 다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가시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다른 고기들한테 가시를 좀 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고기들이 걔 준치한테 가시를 꽂아주는데 자기 생각보다 너무 많이 꽂아줘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달아난다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달아나는데도 요 마음씨 착한 고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고기들이 쫓아가서 계속 가시를 꽂아줍니다. 그래서 꼬리에 이제 도망가고 있으니까 꼬리에 많이 꽂아줘서 네. 준치라는 물고기는 꼬리 부분에 가시가 많이 꽂혀 있다. 이렇게 이제 시가 끝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전래 동화이기도 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준치라고 하는 게 백석 본인을 비유한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백석이라는 분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전혀 모르죠, 제가. 저는 마음을 추측할 뿐이고, 정황을 그냥 알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주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을 수도 있고,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시를 읽고, 그 마지막에 그 이 시의 끝이 준치를 나물지 말자, 나무라지 말자라고 해요. 준치를 나무라지 말자. 준치가 가시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준치에게 가시가 많이 생겼으니까 준치를 나무라지 말자. 라는 이제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구절을 읽고, 그래. 우리 또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살고 싶었는데, 잘 살고 싶었죠, 모두가. 근데 잘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백석도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네. 이분을 나무라서는 안 되겠다. 이 인생을 뭐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 처음 들었던 거죠. 정말 백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저도 책을 네. 읽고 또 얘기를 들으니까 네. 또 우리 이웃 같기도 하고 네. 또 나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 다 제 얘기 같습니다. 맞아요. 예, 보고 있으면. 원래도 음악을 사랑하시는데요. 네. 이번 책 이제 작가의 말 봐도 이번 소설 쓰는 동안 유독 더 기대했던 음악들, 더 사랑했던 네. 음악들 이렇게 상세하게 밝히셨더라고요. 네. 어떤 음악들인지는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네. 들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유독 또 좀 네. 음악에 많이 기대신
건가요? 예, 그 제가 이제 살지 않았던 시대를 배경으로 쓰기 때문에 아, 그 시대 속으로 좀 들어가기 위해서 뭐 다양한 노력들을 했죠. 그래서 뭐 일단 뭐 그 시절에 그 도시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절의 뭐 풍속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 그 음악도 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 들었던 음악들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어떤 느낌일까 생각. 하느라고 이번에는 보통은 이제 소설 쓸 때는 감정 이런 감정에는 이런 음악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실제 들었던 음악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시절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을 네. 하게 된 거죠. 정말 시간 여행의 도구처럼 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예. 오늘 7회의 마지막 이 소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소설 쓰면서 들었던 음악들, 김현수 작가님의 음악들, OST처럼 우리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카페인 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김현수 작가님께 궁금한 것들, 또 인사들, 소감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 샵1045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반디 어플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디오 클립 통해서도 사연 많이 올려주시고요. 오늘 제가 요즘에 또 이제 책탕진에 좀 이 어감이 좀 어떤가요? 책탕진. 좋네요. 뭔가 이게 탐나죠. 예. 네, 책탕진에 이렇게 좀 맛이 들려 있는데요. 네. 그것과 별개로 오늘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김현수 작가님이 직접 사인하신 책 7회의 마지막 그리고 펭수 얼굴 쿠션 네. 각각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작가님 탐내시는 거 아닌가요? 펭수 얼굴 지금 약간 들키신 것 같아요. 들킨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사연을 보내셔야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생방을 진행하시면서 사연까지 보내실 여력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공정하게 사연을 보내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김현수 작가님이 직접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가지고 오셨어요.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소설 속에도 나오는 노래인데요. 그 중국 사람이 그 죽으면서 환상 속에서 듣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굿나잇 아이린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이제 원래 미국의 전통적인 포크송이었는데 나중에 지금 아마 위버스라는 그 밴드가 부를 텐데요. 네. 위버스가 1950년 6월 30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그 한국 전쟁에 참전하려고 미군들이 떠날 때 그 배가 떠날 때 밴드가 이 노래를 연주를 했습니다. 네. 굿나잇 아이린, 굿나잇 아이린인데 가사가 아이린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이린하고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멀리. 그래서 꿈속에서 우리 만나요. 이런 가사예요. 네. 그래서 그 미군들한테는 이게 너무 죽어갈 때 생각이 나는 자기가 이제 캘리포니아를 떠나올 때 들었던 마지막 노래 그리고 멀리 있는 아내나 뭐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아주 슬픈 노래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네. 봐서는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책에도 제가 소개를 했고요.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그러면 김현수 작가님 추천곡 위버스의 굿나잇 아이린 들을게요. 토요일에 북카페 새 장편 소설 7회의 마지막을 들고 찾아와 주신 김현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고 계신데요. 아침비님, 너무 좋아요. 음악 분위기 때문인지 마음이 몽글몽글 이런 상태로 같이 다 같이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님님, 아름다운 노래인데 사연과 함께 들으니 울컥하네요. 고향을 그리는 느낌이 들어요. 1896님, 제 친구 수연이가 김현수 작가님을 좋아해서 빨리 들으라고 문자했어요. 각자의 공간에서 듣는 북카페 제 문자도 소개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1896님 그리고 1896님의 친구 수연이에게 네, 인사 한번 네,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문희님, 작가님 마치 탐정 같아요. 시인의 감수성 그리고 탐정의 호기심과 끈기로 써내려간 소설이군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탐정 같다? 네, 저도 약간 동의합니다. 작가의 일이 그렇게 한 가지 꽂혀가지고 계속 그 일을 파고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7641님은 조금 전에 김현수 작가님이 지금 당장 네. 하고 싶은 걸 해야 한다고 네. 얘기를 해주셔서 그럼 김현수 작가님은 당장 하고 싶으신 일이 뭔지 궁금해요. 저기 기타
치는 겁니다. 기타? 네. 오, 기타 치는 거요? 네. 네.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신? 저, 뭐 평생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또 한동안은 또 제가 연습을 안 했어요. 근데 어제 기타를 보니까 아 저거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당장 줄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에 거의 평생에 걸쳐 생각하는 어떤 존재, 사물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아, 잘했으면 하는 건데 못하고 있는. 그러면 아시죠? 지금 평생을 사랑하고 배우는 네. 그 대상인데 기타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타. 아, 기타요? 연주할 저는 기타를 때? 뭐 이렇게 남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그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고요. 그 뜨개질 같은 겁니다. 아. 그래서 그 마음을 다잡고 예. 글 쓰다가 생각을 하기 싫을 때 이게 이제 손가락 짚는 연습을 네.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저한테는 뜨개질 같은 거여서 이걸 뭐 어디 공연을 하려고 뭐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요? 뜨개질 공연 있을 수 있죠. 아, 뜨개질도 그럼요. 남들 앞에서 그럼요. 그럼 장인 뜨개질 장인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나중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7회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목 들으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시기의 7년일까? 알려지기로 백석 시인은 1996년 1월 8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들은 20대, 30대 때의 시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비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7회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떤 시점일까요? 그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6년에 이제 북한 상황이 약간 바뀌어서 시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56년에 동시를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좀 나빠지죠. 그래서 56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7년간 62년까지 쓰시고 63년부터는 이제 어쨌든 지금 발표된 시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시를 썼던 7년 내 일들에 제가 이제 주목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분이 시를 안 쓰게 되는가. 저는 절필을 했다. 스스로 쓰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쪽이기 때문에 네. 무슨 마음으로 이 시를 쓰지 않기로 결심을 했을까가 이 소설의 이제 주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설을 읽는 동안 아, 이게 진짜일까?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됐는데요. 네. 남아 있는 약간의 흔적들을 바탕으로 네. 이제 나머지는 상상으로 채우신 네. 거잖아요. 근데 상상하신 공간도 이제 해방과 분단 이후에 북한이니까 네. 자료 조사에도 또 한계가 있고 네. 어떠셨어요? 그래서 그 일단 알려진 것들은 제가 그대로 다 사실대로 했고요.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난 일들 같은 거 그거는 네. 이제 제가 창작으로 뭐 만들어서 넣었던 거고요. 정말 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이제 마음인데 이 사람의 마음 이거는 저도 뭐 쓰기가 직접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마음을 둘러싼 일들에 대해서만 제가 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해서는 마음은 직접적으로 쓸 수 없지만 그 마음을 둘러싼 일들이라는 것은 그때 사회의 변화 과정, 그다음에 그 남겨져 있는 글들에서 보이는 것들, 그리고 발표된 시들 이런 것들이니까 그걸 이제 다 일일이 다 찾아봐야지 되는 거고요. 네. 문학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건축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 뭐 의료 이런 분야들도 다 찾아봐야 됐는데 다행히도 그 시기에 북한 대해서는 남쪽에서도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1차적인 자료도 이제 북한 자료도 볼 수가 있고요. 국립도서관에 네. 가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구한 연구자들의 자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다 모아서 재구성을 한 거죠. 한 뒤에 마음을 간신히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 이런 마음일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아시아. 진행했던 거죠. 그렇게 국립중앙도서관까지 가시면서 네. 자료조사를 하시면 네. 한 번쯤은 꿈에도 막 나오고 그 시절이 펼쳐진다거나 그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상상은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 모습에 대해서 예를 네. 들어서 뭐 함흥이라든지 함흥의 1930년대 모습 같은 거 지금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거리의 모습이라든지 어떻게 됐을지 그것도 이제 뭐 상상할 수 있게 됐고 평양도 이제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평양 같은 네.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상이 가능하죠. 소설 속에서 주인공 기행, 그러니까 백석 시인이죠. 네. 기행을 둘러싼 인물들도 이제 어느 정도 실존 인물을 참조를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련의 시인 벨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벨라가 초청을 받아서 북한에 가게 되면서 이제 기행이 통역을 맡아서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실제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아, 원래 이제 57년에 북한 그 작가 동맹 초청으로 방문을 한 시인은 마르가리타 아가시나라는 그 시인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분은 북한을 돌아보고 나서 돌아간 뒤에 그 북한에 대한 시도 썼습니다. 조선 뭐 내가 사랑하는 조선이라는 제목으로 시도 쓰신 분이 계시고요. 근데 이제 이름을 벨라로 바꾼 것은 그 시기에 이제 벨라 아우마 둘리나라는 네. 아주 신성과 같이 새로 막 등장한 10대 소녀가 있어요. 시인인데 이 고리키 문학대학을 다니던 시인 여자 시인이죠. 완전 슈퍼스타입니다. 그분은 나중에까지도 완전 슈퍼스타가 되신 분인데. 네. 근데 그 어떻게 그 백석 시인이 번역을 한참 할 때 그 벨라 아우마 둘리나 시를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본인이 이제 발굴을 해서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벨라 아우마 둘리나 시는 공산주의 뭐 이런 이념하고 관계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그 소련에서도 반체제 시인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묘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이분은 벨라 아우마 둘리나는 되게 어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감각을 알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게 호기심에 가서 봤더니 번역을 너무 잘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 소설 쓰는데 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뭐냐면, 아, 이분이 번역한 이 시를 보니까 이분이 시를 못 쓰는 게 아니구나. 백석 시인의 번역한 예, 문장들이. 번역한 시는 간섭이 덜하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썼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시는 간섭을 하니까 일부러 맞춰서 썼고요. 그래서 시의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 백석 시인이 일부러 시를 이렇게 썼구나. 본인 시를 일부러 못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아, 그 사실을 알아서 이제 벨라로 이름을 바꾸고 벨라 시를 좀 소개하려고 그렇게 이제 사람을 이름을 좀 바꾼 거죠. 이 소설 속 벨라의 모델 중 하나인 그 러시아 시인 마르가리타 아가시나의 시. 네. 네, 이제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노래를 네.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네. 보통 이제 그 러시아 시인들은 그 뭐죠? 그 콘서트처럼 신앙송회를 많이 하고요. 네. 대부분은 다 노래로 만듭니다. 벨라 아마둘리나도 그렇고 마르가리타 아가시나도 그런데 이 분위기가 좀 제가 그 처음 첫 부분 쓸 때 그 분위기 그 1950년대 후반 분위기 그걸 좀 맛보기 위해서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 곡으로 1부 끝을 채우려고 합니다. 2부에서도 김현수 작가님과 함께 할게요. 네, 노래 제목을 읽지 않고 그냥 이 음악을 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 이어갈게요. такую песню и о любви, и о судьбе, и чтоб никто не догадался, что эта песня о тебе. Чтоб никто не догадался, и чтоб никто не догадался, что это песня о тебе, что это песня о тебе. Песня по свету летела, кого-то за сердце брала, кого-то в рощу завалила, кого-то в поле увела. Заманила кого-то
Шузаманіва, кого та в поле увіла, кого та в поле увіла. А где мне взять такую песню? Любви о судьбе, и чтоб никто не догадался, что эта песня о тебе, и чтоб никто не догадался.윤고은의 EBS 북카페. 특별한 손님과 함께하는 토요일의 북카페. 오늘 김현수 작가님과 새 장편 소설 7회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소설 쓰면서 이제 작가님이 많이 사랑하셨던, 기대했던 음악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라이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오디오 클립 통해서 처음 북카페 생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지금 사연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작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1573님, 지난 주말에 책 읽고 오디오북으로 듣고 오늘 이렇게 작가님과 만나니 백성님이 살던 시대로 가는 듯합니다. 네, 여행 못 가시는데 책으로나마 이렇게 여행 가시면 좋겠네요. 네, 박혜은님, 김현수 작가님과 백석 시인의 만남만으로도 예약 구매에 오디오 클립까지 다 들으면서 설레면서 기다렸고요. 막상 사놓고는 아끼며 못 읽고 있네요. 남신유주 유동 박시봉방, 저도 네. 그 시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었어요. 네, 아끼시지 말고 그 빨리 읽으세요. 네. 빨리 읽으세요라고 네. 네, 재촉하셨습니다. 1878님, 헉, 김현수 작가님, 그동안 책으로만 접하고 작가님 목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신기해요. 서울말 잘하시는데요. 부산분이신가요? 요즘 감사합니다. 언젠가 아마도를 읽고 있는데 이런 네. 얘기가 조금 언급되어 있길래 맞아요. 이렇게 인사를 네. 해주셨어요. 네. 제가 부산에 갔더니 부산분들이 제가 서울말 잘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큰 뭐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울말 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서울에 온 지는 벌써 지금 30년 가까이 30년. 됐는데 네.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또 많은 독자분들, EBS 라디오 어플 반디,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 샵1045로 사연하고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연도 하나 봤어요. 원주님이, 작가님이 펭수 쿠션에서 약간 눈빛이 흔들린 것을 이렇게 보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원주님이 받으셔서 자기 사인을 해서 네. 작가님께 선물로 드리겠다고. 네, 꼭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라디오 어플 반디는 무료입니다. 오디오 클립 채팅창으로도 김현수 작가님께 궁금한 것들, 또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와 음악에 대한 소감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인 백석이 북한에서 살았던 삶,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시간을 그린 소설 7회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이 소설 통해서 백석 시인이 번역을 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된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 북한에서는 이제 번역 활동을 더 많이 했고 번역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시절의 일들은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냥 예전에 우리가 알던 것은 사슴의 시인 뭐 그리고 뭐 모든 보이 멋쟁이 뭐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알고 있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언어의 천재 같은 분이세요. 그 네. 학교 다닐 때는 영어를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자서
함흥회에서 영어 선생님 할 때부터 러시아말을 혼자서 공부를 합니다. 독학으로 해가지고 독학으로. 이제 예, 번역할 수준까지 되신 분이고 중국어도 이제 뭐 굉장히 잘하셨다고 하고요. 일어는 뭐 당연히 일본 대학을 다녔으니까 아, 잘했고요. 그래서 몇 개 국어인가요? 예, 일단은 뭐 4개국어는 아. 하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번역도 하는데 이제 우리말도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5개국어를 한다고 5개 봐야 국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능이 아주 많으신 분이고 그 재능을 이제 어쨌든 뭐 충분히 발휘를 하셨던 겁니다. 놀랍습니다. 네. 이 소설 속에서도 백석 시인의 본명이죠. 기행. 네. 기행이 벨라에게 아, 시 노트를 이렇게 건네거든요. 네. 시 노트를 벨라와 기행이 함께 한 그 접촉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네. 시 노트를 이제 건네고 그것을 소련에 유학 중인 북한 영화학도가 읽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반응이 조선어로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이 심정 좀 느끼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최초에 그 글을 쓰겠다는 동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본인은 이제 시를 쓸 텐데 그 시는 그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시고 그리고 이런 시는 쓰면 안 된다라고 할 거란 말이죠. 이럴 경우에 시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쓰기 싫은 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쓰고 싶은 시는 몰래 써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좀, 약간, 좀, 일단은 실패자다라는 느낌이 제일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이 사회에서 자기는 그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네. 이런 느낌을 그 시인 본인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패했다는 느낌, 자기가 제대로 못한다. 이 느낌이 이제 제가 좀 주목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마찬가지 일들이 소련에서도 벌어졌는데 소련 뭐 아시다시피 그 닥터 지바고를 쓴 보리스 네. 파스테르나크 같은 경우에 발표가 안 되니까 이걸 이제 이탈리아로 보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출판을 했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발표할 수 없는 시를 썼다면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 남기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벨라한테 주는 설정으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자기 시를 남겨야 되겠다라는 네. 결심을 하고 주는 설정으로 소설을 시작을 한 거죠. 정말 이 백석 시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당시 아마 창작을 네. 이제 문학을 하고 싶었던 많은 작가들 뭐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둘러싼 압박이 엄청나더라고요. 소설에 표현된 것이 뭐 네. 아프리카의 기린 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자료에서 찾은 실제 그 비판한 것들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뭐 풍자를 하려는 것도 아니었는데 네. 그때 상황을 보면은 약간 좀 연극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무대에 올라서 좀 그 연극하듯이 그렇게 과장되어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죠. 그래서 왜 아프리카 기린을 동시에 쓰느냐. 네. 우리나라의 동물을 동시에 써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받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북한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 글 쓰는 문인이 압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상황은 다른 시대로 가도 또 비슷한 뭐 똑같진 않지만 반복적인 네. 상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우리 시대라고 치자면 뭐 팔리는 책을 팔리는 소설을 쓰라든가 또 다른 압박이 있군요. 예, 그런 식의 이제 압박이 은연중에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기행이 겪은 그 비할 바는 아니지만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작가들에게는 이런 쓰고 싶은 것과 그리고 쓰라고 강요받는 것에 그런 그 딜레마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현수 작가님은 네. 살면서 원치 않는 것을 네. 고려해야 하는 네.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면 네. 어떻게 선택을 좀 하실까요? 항상 저는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문제들이가 문제를 만들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문제 해결책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줄타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변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변할 수 없는 것,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
문학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건 제가 바꿀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걸 제가 바꾸지 않는 한에는 다른 형식적인 것들은 막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처럼 뭐 오디오북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시대가 좀 바뀌고 변화가 있었으니 그게 맞춰서 저는 얼마든지 제가 말하고 싶은 문학을 들려드리는데 새로운 시도를 뭐 하진 않진 않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변화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제가 끝까지 지키고 싶고요.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에는 이제 그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아, 그래도 좀 적응하고 바꿔가야 되겠지. 나도 시대에 변화에 이렇게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이 소설을 쓰고 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 선배 문인도 그런 상황에서 그래 내 글 지키겠어 하고 그렇게 그냥 이름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걸 마다하지 않았는데 뭐 저도 그 정도 용기는 일단은 내보기는 해야겠다. 내는 신용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바뀌게 됐어요. 작가님도 이 소설을 쓰는 동안 네. 마음이 그렇게 좀 정리가 되신 거네요. 많이 정리가 되고 저도 그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백석 시인이 설득하신 것 같은데요. 김현수 작가님을. 그렇더라고요. 예. 묘하게 제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 소설 속에서 기행이 어느 해변에서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는 곡을 들었던 이를 회상하는 장면이 네. 있습니다. 이 곡을 선택한 이유 궁금해요. 이 소설 자체가 이제 어떤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고 사회 속에서 점점 고립되고 실패자로 낙인 찍혀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쓰다가 저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기도 좀 안타까웠고요. 그런데 이 구절을 쓰면서 그 노래가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이제 사진을 보다가 예전에 그 덕원이라는 곳에 신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도원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신학원이 있는데 그게 학생들이 그 브라스 밴드를 구성해 가지고 찍은 기념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덕원 신학교 그 수도원은 완전히 폐허가 됐죠. 그리고 거기 계셨던 분들도 다 뭐 잡혀가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떠올린 노래예요. 네. 음악이에요. 음악인데 이 음악이 저한테 약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세상을 살면서는 지치고 힘들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더 높은 어떤 가치가 숨어 있는 것 같다. 그걸 네. 일깨워주는 그런 음악처럼 저한테 들렸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위로를 받았으니까 제 소설의 주인공 기행은 지금 막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데 제가 이분한테 들려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정말 픽션이죠. 이분이 이 음악을 들었을 리는 없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기행을 생각하는 마음에 넣은 구절입니다. 그 구절 쓸 때 정말 전율이 좀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나처럼 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위로를 받았을 거야라고 생각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의 목소리로 그 장면을 듣고 또 이어서 이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까지 들으면 더 의미 있게 좀 기억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부탁을 드렸어요. 네, 좀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래전의 여름, 그 오솔길에서 악대가 찬송가를 연주한 적이 있었지요. 덕원의 베네딕토 신학교의 신학생들이었는데 여름이라 바다 옆의 수도원을 찾았던 모양이에요. 그때 저는 해변에 깐 삿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웅망웅망 은은한 나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칸타타였습니다. 아마추어들의 어설픈 연주였지만 그 나팔 소리에 오래 귀를 기울였죠. 지금은 모든 게 폐허가 돼버렸지만 이제 숲을 보면서도 저는 그 숲이 비어있는 것을 봅니다. 숲이 비어있는 것을 보는 사람도 시인이고 폐허가 꽉 차 있는 것을 보는 사람도 시인이지요. 저는 모든 폐허에서 한때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시를 씁니다. 괴링이 이끄는 독일 폭격기가 600대나 날아와 포탄을 쏟아 부었을 때 스탈린그라드는 영원히 불타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죠.
밤은 낮처럼, 낮은 밤처럼, 물은 불처럼, 불은 물처럼, 악은 선이 되고 선은 악이 됐죠. 그게 바로 전쟁, 지옥의 풍경이에요. 그렇게 몇 달 뒤 꺼지지 않을 것 같았던 불이 꺼졌을 때 도시는 완전한 폐허가 됐죠. 그 폐허를 응시하는 일이 시인의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벨라가 말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김현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안에서 다시 듣는 이 음악 어떻게 다가갔나요? 아, 근데 좋네요. 그 느낌이 그대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계속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네. 하시고 리듬을 이렇게 느끼셔서 제가 이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싶은데 아주 조용히 살짝 아, 들으셨습니까? 방해될까봐 네. 살짝 들으셨나요 혹시? 아, 깔깍. 아니 못 들었습니다. 네. 네, 안 들리게끔 신경 네. 써서 클릭을 감사합니다. 네, 하게끔 그렇게 몰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승현님, 소설을 읽으며 기행이 자신은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백석의 삶에 대해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요. 성경이님, 그럼에도 작가님의 입장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백석의 일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본인이 그 좋아했던 어떤 그 여성분과 결혼을 못하고 난 뒤에 방황을 좀 심하게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방황을 심하게 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한 7, 8년에 걸쳐서 그 시대적인 분위기도 있긴 한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방황을 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만주로도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시를 좀 포기하다시피 하고 뭐 그런 네.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뭐 두 번째로는 왜 남쪽으로 오지 않았을까인데, 그거는 뭐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친구들이 다 북쪽에 있었고 고향도 북한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좀 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낭독해 주신 부분에서요. 네. 폐허를 응시하는 일이 네. 시인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소설가의 일은 뭘까요? 소설의 일은 쓰는 건데요. 양이 많기 때문에 응시하고 네. 있을 수가 없고 응시할 시간도 없다. 많이 네. 계속 쓰셔야 됩니다. 쓰실 때요. 저는 그 소설은 어떤 경우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뭐 살아가면서도 많이 느끼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하물며 그 마음을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글로 쓴다는 건 저는 좀 불가능한 미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사람 마음이 뭘 짐작하고 이러저러 했을 것이다 라고 쓰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그런 일들. 그게 이제 소설가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이렇게 얘기 시작하실 때 네. 응시할 시간도 없다. 얼른 써라도 굉장히 단호한 조언이어서 네. 깜짝도 놀랐습니다. 네. 네. 일곱 회의 마지막, 이 마지막이 바로 백석 시인이 평양에서 삼수의 농장으로 정말 오지잖아요. 네. 여기로 쫓겨간 해인 거죠. 근데 이때 백석 시인의 나이가 김현수 작가님이 네. 이 소설을 시작한 나이랑 같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46? 네, 46입니다. 이 겹침이 우연인가요? 아니면? 우연은 아니고요. 제가 백석 시인에 대해서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서 소설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뒤에 좀 판단이 잘 안 섰어요. 뭐냐면 북한에서 쓴 시가 제가 알고 있던 백석 시보다 좀 질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분이 뭐 일부러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은 뭐 보통 그렇잖아요. 연세가 많아지고 이러면 좀 예전처럼 못 쓰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돼서 이런 시를 쓰신 건지 그 판단이 들지가 않아서 당분간은 뭐 쓰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제 나이를 이렇게 꼽아보다 보니까 이 나이 때 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삼수로 쫓겨갔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 삼수로 간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확 알겠더라고요. 이것은 재기가 불가능한 그 상황으로 몰렸다. 네. 10년만 젊었더라도 10년만 젊었더라도 어떻게 잘해봐서 다시 자기 재기하겠다라고 마음을 네. 먹을 텐데 이 나이에 너는 실패했고 삼수로 가서 다시 잘하면은 뭐 불러드릴 수도 있지만 뭐 안 불러드린다는 뜻이거든요. 협동 조합으로 보내는 것은. 그래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확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이 실패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게 절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작가님, 그러니까 2001년에 네. 쓰신 작가의 말, 그러니까 굿바이 이상에 네. 쓰신 작가의 말, 항상 재밌다고 느끼고 네. 있었는데요. 네. 거기 보면 대학로의 헌책방이 네. 꿈에 등장을 합니다. 네. 작가님 꿈에. 누구나 탐낼 거기 어딘가요? 그 헌책방 주소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 헌책방에서 이제 아직 발표되지 않은 맞아요. 그런 소설책들이 가득한 헌책방이잖아요. 근데 제한적이더라고요. 네. 서서 볼 수는 있지만 네, 사갈 수는 없다. 사갈 수는 없다. 네. 고고. 그래서 네. 거기서 봤던 그 책과 최대한 비슷한 것들을 네. 내가 내 삶 내내 이제 써보겠다라고 네.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요. 네. 이 소설 읽는 동안 이
일곱 회의 마지막에 이 구상도 오래 하셨으니까요. 네. 마음에 품으신 지가 오래돼서 이것도 혹시 그 대학로 헌책방, 물론 꿈속의 이야기지만 네. 거기서 보셨던 걸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때 본 것 같진 않고요. 아, 그 시절에는 너무 쓰고 싶었는데, 쓰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은데, 못 쓰는 고통 아시나요?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잘 쓰고 싶고, 네. 뭐, 많이 쓰고 싶고 한데, 안 되는 거죠. 앉으면 뭐 그게 안 나오는, 그러니까 뭐 소화불량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답답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던 네.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꿈속에 가서 이제 서점에서 이렇게 펼쳤더니 정말 뭐 대작가들이 발표하지 않은 작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갈더니 서점 주인이 서서 읽으면 몰라도 사갈 수는 없어. 그렇게 영감인데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읽었어요. 계속 이걸 까먹지 말아야지, 까먹지 말아야지, 그대로 가서 그대로 써야지. 앉아서도 안 되고 서서 예. 읽으라고. 네. 아마도 그때 이제 전 너무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함에 아마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굿바이 이상을 쓸 때는 그런 맥락에서 전 너무 쓰고 싶다. 쓰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런 거였고요. 지금 한 20년쯤 지나서 이 백석은 이제 그때 이상을 쓸 때는 이상이 나이도 이제 27살, 뭐 26살 이때고요. 네. 주인공이. 이 백석은 지금 이제 46살, 52살 뭐 이렇게 네.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주인공의 나이도 이제 많아졌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제가 글을 대하는 그 상황도 약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막 쓰는 자유. 이걸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안 쓰는 자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쓰는 자유. 예, 예. 그래서 안 쓰는 것도 그 글쓰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구나 네. 이런 것을 이제 백석이 삶을 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그렇죠. 예. 백석 정말 쓰지 않음을 결정함으로써 네. 문학을 그래서 한 거잖아요. 예, 어떤 작가들한테는 안 쓰는 힘이 크게 이 사람을 대작가로 만드는데 작용을 했구나. 이걸 알게 됐으니까 20년 전하고는 완전 또 정반대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죠. 그럼 더 이상 김현주 작가님 꿈에는 대학로 헌책방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저한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저한테 주소를 가르쳐 드릴게요. 의자 하나 가지고 가서 네. 끼고 가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스템 이러면서 딱 보고 오면 좋겠는데 네. 네. 아, 이번에는 이 기행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네. 작가님이 들었던 그런 곡이 있다고요? 네. 이 노래는 원래 이제 북한에서 그 가곡으로 부르는 곡인데 문경옥이라는 분이 이걸 이제 옥류금이라고 개량한 그 가야금 같은 것이에요. 네. 이 옥류금 연주곡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경옥이라는 분은 이제 백석 시인이 그 40년대 초반에 평양에 있을 때 이제 같이 결혼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둘이 이제 좀 안 맞아서 다시 이혼을 한 뒤에 이 문경옥이라는 분은 나중에 북한에서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어서 이분을 찾다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곡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눈보라가 치는 그 아주 북쪽 지방의 네. 산하가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상상이 되고요. 그런 그 산하에서 걸어가는 어떤 외로운 한 남자가 떠올라서 그 심정에 대해서 뭐 듣는 순간 좀 많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김계옥의 옥류금 연주 눈이 내린다 라는 연주를 들으면서 작가님의 목소리로 소설의 한 장면을 좀 듣고요. 이어서 네. 백석의 시에 가사를 붙인 노래 서율밴드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건 제가 작가님께 드리는 노래 카펫으로 네. 바로 이어서 또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행은 이불 속에서 나와 나무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어떻게 우리를 빠져나온 것인지 암양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기행은 쪼그리고 앉아 도망가지도 다가오지도 않고 가만히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양을 안았다. 양에서는 똥냄새와 비린내가 났다. 양을 들어보려다가 이내 포기하고 기행은 사무실 옆 양사 쪽으로 양을 몰았다. 새로 쌓인 눈 위에 양의 발자국이 찍혔다. 어떻게 이토록 선명한가? 기행은 생각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구름이 걷힌 밤하늘로 달이 떠 있었다.
그때 문득 언젠가 상우에게 들은 달빛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무도 없는 세상, 나도 없는 세상을 훤히 비추는 달빛에 대한 이야기. 그래, 쏟지 말자. 더 이상 마음을 쏟지 말고 무심해지자. 기행은 잠시 환한 빛을 한참 바라봤다. 그렇게 바라본 뒤에야 그는 비로소 알게 됐다.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그 빛은 영원하리라는 것을.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기행은 해산역에서 서희에게 들었던 시의 제목을 노트에 썼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그러자 그 제목 왼쪽으로 가지런히 놓여있던 글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그대로 받아 적었다. 몇 년 전 함흥에서 상어를 만나고 돌아와 밤새 노트에 시를 적어갔듯이. 그때는 어딘가에 시를 남길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불태워 버리려고 쓴다는 것만 다를 뿐. 페이지를 한 장 넘기고 이번엔 가지랑집이라고 썼다. 그리고 그 옆으로 오래전 자신이 쓴 식구를 적어내려갔다. 글자들이, 문장들이, 사투리와 비유들이 저마다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보기가 참 좋았다. 그게 좋아 기행은 페이지를 넘겨 또 썼다. 고야라고, 여승이라고, 이두국주가도라고, 통영이라고. 기행은 쓰고 또 썼다. 다행히도 밤은 길었으므로 기행은 얼마든지 쓸 수 있었다. 나타샤를 사랑해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김현수 작가님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유미님, 김현수 작가님의 시선으로 백석 시인의 삶이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7518님, 시인은 얼마나 많은 시들을 마음속으로 썼다가 없앴을까요? 그 마음을 생각하며 저도 냉담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이 시대를 견뎌보자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김현수 작가님 좋은 책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작가님도 지치지 마시고 계속 써주세요. 응원 보냅니다. 네, 저한테 큰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휘마님, 작가님 연재도 너무 행복했지만 따뜻한 댓글 읽는 것도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도 그 연재에 달린 댓글들을 아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봉인해놨습니다. 와. 힘들 때마다 가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정말 이번에 이 책 7회의 마지막은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또 이렇게 다가갔어요. 네. 오디오북으로 먼저 연재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직접 낭독도 네. 하셨고요. 새로운 제안인데 네. 제안 받으셨을 때 선뜻 수락하셨죠? 근데 아니요, 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연재를 하는 거 오디오로 연재를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뭐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보고 낭독을 하시라고 해서 네. 그 뭐 소설가가 뭐 자기 낭독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처음에 좀 약간 망설이셨군요. 예, 망설이는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 소설 쓰고 이제 이 기획을 하고 하는 준비하는 중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위축되고 도서관도 뭐 그 문을 닫고 네.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시대가 바뀌고 옛날처럼 뭐 독자와의 만남도 가지는 게 어렵게 되고 그때는 다 당연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네.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치고 말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라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이런 시대가 변해도 그래도 독자의 일이 있고 작가의 일이 있고 그 일은 변화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낭독을 해도 좋겠다 해서 좀 사실은 좀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투리 문제 때문이죠. 아무래도 억양이 좀 듣기 안 좋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은 했어요. 어쨌든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잘 들어주셔가지고 그렇죠. 저도 예, 저 아주 독자 입장에서는 기뻤습니다. 뭐 사투리니 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모두의 억양, 모두의 고유의 그 억양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거니까요. 네. 김현수 작가님의 목소리, 작가님의 억양 이런 거니까 녹음하시는 과정에서는 조금 걱정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걱정에 비해서는 뭐 제가 뭐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겠지. 걱정의 양이 예,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예, 걱정에 비해서는 이제 제가 쓴 글이니까 읽기는 제가 읽는 게 좀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성우들이 이제 읽은 것들도 오디오북을 들어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읽는 게 가장 잘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네. 사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어쨌든 계속 그 힘을 내고 읽었습니다. 만족스러우시죠? 일단 뭐 읽고 난 뒤에는 뭐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처음부터 낭독을 염두에 두고 네. 쓰신 거라고 네. 들었거든요. 어쨌든 오디오로 연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쓰면서도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매일 들을 것이다. 이걸 알고 이제 글을 썼고요. 그러면서 좀 들리는 소리가 잘 들렸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좀 플러스가 됐죠. 원래는 이제 읽히는 방식이 잘 읽혔으면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들리는 소리도 좀 잘 들렸으면 좋겠다. 리드미컬하게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도 뭐 읽으면서 쓰기도 하고 그랬죠. 지금 곰비인비님이 네. 김현수 작가님은 영화배우잖아요. 영화배우는 낭독 녹음해도 됩니다. 네. 영화배우죠. 네. 홍상수 감독의 영화. 그렇죠? 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왔습니다. 어쩜 제목이 그렇게 절묘한지 몰라요. 저는 그 영화 정보 없이 보다가 네.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당연히 선뜻 이 오디오북 녹음까지 네. 수락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도 네. 약간
굉장히 즐기실 것 같은 네. 영화 촬영까지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처음 하는 일은 어쨌든 다 해보자 이런 네. 생각이 있었고 이때도 뭐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네. 생각으로 했는데 이때도 하고 나서 잘했다고 생각이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작가들은 이제 뭐 이렇게 각 대본 뭐죠 시나리오 뭐 제공하거나 네. 원작자로서 그 영화 현장에 가게 되는데 영화 현장은 되게 위계가 있더라고요. 감독이 제일 중심에 있고 네. 그다음에 주연 배우들과 그 옆에 배우들이 있고 스텝이 있고 뭐 그렇게 있어서 그 중심 감독 옆에 앉아 보는 경험은 배우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원작자도 거기 앉아서 그 느낌 모릅니다. 네. 의자를 딱 줘요. 그러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건 배우들과 감독만 앉을 수 있습니다. 아, 의자가 중요하네요. 예, 그래서 아 그걸 한번 경험해 보니까 역시 이건 해볼 만한 일이었어. 만족스러운 어떤 예. 느낌을 남겼군요. 네. 아 지금. 이렇게 모우님도요 네. 지금 약간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상에서 출발해서 네. 이제 백석의 다키까지 이 과정들을 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혹시 또 마음에 담아둔 어떤 다음 인물이 또 있을까? 네. 이게 궁금한데 모우님도 비슷한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오디오 클립으로. 원래 이제 제가 좋아했던 시인이 그 좀 드라마 틱하다 그렇게 살았던 시인이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세 분이 계신데 이상 시인이고 그 백석 시인이고 네. 하나는 이제 임화 시인인데요. 임화. 예, 네. 임화. 이분도 아주 막 격동의 그 생애를 사셨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까지는 뭐 제가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분은 그냥 제가 아, 그렇게 사셨구나라고만 보고요. 소설로는 이제 아마 여기까지 쓸 것 같아요. 백석까지만. 근데 왜 얘기하신 거예요? 마치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저 지금, 다음은 임화인가 봐 이러고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갈 거라고요? 네, 임화까지는 쓰지 않을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관심이 가는 분은 그 세 분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뭔가 그래도 기억을 해두고 네. 있을게요. 오늘 북카페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시간들 채워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막,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또 생겨서 제가 아주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도서관에서 뵙는 것도 어렵게 됐고 뭐 서점에서도 뵙기가 이제 어렵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줄 기회가 많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도서관에 가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오래전에 잡혀 있는 행사였는데 네. 대부분은 다 연기를 했다는데 저한테도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일단 준비를 잘 하신다면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연기할 수도 없고 네. 해서 그 도서관에 가서 행사를 했는데 예전과 정말 다른 거죠. 한 20명 정도가 앉아 계시고 사이가 되게 멀리 떨어져 계시고 이분들은 제가 질문을 던져도 이제 말씀을 안 하세요.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고 그리고 뭐 도서관에서도 문을 닫고 있는데 그날만은 막 다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눈물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막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 독자분들도.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다시 유지하려고 다시 복원하려고 눈물겹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용기도 얻었고요. 그분들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작가로서도 할 수 있으면 많이 좀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북카페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네. 작가님 책은 또 언제까지나 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책이 나오면 꼭 들고 또 음악도 같이 들고 네.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이승열의 기다림 그리고 한영의 불어오라 바람아. 미칠 것 같아 기다림 내겐 아직도 어려워 보이지 않는 내가 미웠어 잠을
수밖에 내게 주어진 다른 길 없어 속삭여 불러보는 내 이름 어두운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부서진 조각배 위에
윤고은의 EBS 북카페 듣고 계십니다. 박혜은님, 편안하게 앉아계신 모습조차 뭔가 그 문장처럼 위로가 되는 김현수 작가님. 끝났는데도 안 가셔서 좋았어요 하셨어요. 네, 저도 참 좋았어요. 근데 얼른 일어나지 않으셔서 네 그냥 클로징까지 같이 오늘 그냥 김현수 작가님하고 가나? 이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윤혜정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작가님 선곡도 낭독도 다 아름다웠습니다. 맞습니다. 박유미님, 침대에 누워 김현수 작가님 목소리와 음악을 들으니 행복합니다. 백석 시인이 김현수 작가님을 더 빛나게 하고 김현수 작가님이 백석 시인을 더 애틋하게 하네요 하셨어요. 강영숙님, 장거리 운전을 하다 우연히 들른 북카페, 당장 반디 어플 깔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방문하고 싶네요 하셨어요. 네, 당장, 지금 당장으로 귀결되는 일이 반디 어플 까는 것도 있군요. 그리고 당장 북카페 듣는 거, 챙겨 듣는 거, 이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카페 인스타그램에도 놀러오세요. EBS 언더바 북카페 들어오시면 오늘의 추억들도 더 남아 있을 겁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토요일 영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12시에 또 문 열어두겠습니다. 끝곡으로 이소라의 그대와 춤을 띄워드릴게요.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